2024 6월 10일은 신하위 기준으로 서디께서 데뷔한 지 37주년 되는 날입니다. 뭐 이렇게 오래 했냐. 37도 안 돼 보이는 슈퍼동안인데 37주년을 음악 활동하셨다니 진짜 리스펙합니다. 기념으로 제작한 서디의 캐릭터 인형 김솜서를 풍선에 넣어 보내드려요. KFN 라디오 방송국에 두시고 오빠 방송을 솜서가 함께 하길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37주년 축하드려요. 졸리지 드림 하셨습니다. 아유, 저의 그냥 뭐 애청자이고 저의 뭐 아주 그냥 너무나 감사한 팬이죠. 제 또 37, 저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걸 어떻게 찾는 거 이런 거는요? 참나. 예, 6월 10일이 제가 신하위 기준으로 데뷔한 지 37주년 되는 날. 진짜 지겹다. 징글징글하게 오래 했네, 그냥 노래도. 아유. 아, 되게 근데 좋네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음악을 하면 또 이런 또 기쁨의 순간도 있고. 캐릭터 인형이 되게 귀여워요. 이름도 있어. 김솜서. 인형, 저기, 봉제 인형인데, 김솜서래요. 김솜서 이름이. 아무튼,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를 기억하고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졸리지님. 뭐 케이크도 막 이쁜 케이크도 해서 저희가 뭐 동영상까지 찍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세요. 자, 노래 듣는 동안 문자 받겠습니다. 나 이런 칭찬 들을 때 제일 좋더라. 긴 건 100원, 짧은 건 5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0967입니다.